네,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챕터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디자인의 의미, 디자인의 과정, 디자인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인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도안, 계획, 설계라는 뜻이 있고요. 이 디자인의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데시그나레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데시그나레라는 뜻의 의미는 계획하다,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표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단어들이 합해져서 디자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용어는 1920년대, 30년대 근대 디자인 운동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근대 디자인 운동의 역사는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좀더 뒤늦게 디자인의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특히 1960년대 이후 용어가 사용되었고, 그전에는 도안이나 의장으로 불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의 조건인데요. 이 디자인의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의 4대 조건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4대 조건은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인데요. 자, 각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4대 조건 첫 번째 한목적성은 목표성이라고도 합니다. 디자인이 대상과 용도,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의자가 너무 좁아서 사람이 앉을 수 없거나 또는 의자가 너무 약해서 앉자마자 의자가 부러진다. 이것은 한 목적성, 의자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목적성은 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만들어낼 때 또는 건축을 할때 그것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 목적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의자를 예를 들면요. 이 의자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회의용 의자다. 근데 그 의자 하나가 너무나 비싼 재료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회의용 의자로 사용을 할까요? 네. 그래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의자는 대중적인 가격에 맞게, 부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고가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역시 대상에 맞게끔 가격이 책정되면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게, 그리고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입니다. 형태와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심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독창성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독창성이고요. 이 독창성이 있어야 디자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 이네 가지가 합해져 있는 조화론을 이룬 상태를 질서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들 이런 디자인의 4대 조건 또는 질서성까지 포함한 5대 조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만족시킨 그런 디자인을 굿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의 과정인데요. 이 디자인의 과정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생각해내는, 발상해내는 단계는 모방수정, 적응, 혁신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디자인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단계는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요청을 수렴하는 단계부터 디자인 확인하고 또 내용들을 조사하고 문제점 조사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하는 단계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5단계고요. 그리고 이 종합된 결과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나서 그대로 그냥 바로 제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된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디자인화된 제품들을 제작을 해나가는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전달 단계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품, 프로덕트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른쪽에 나타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좀 용어가 틀려서 혼란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단계들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렌더링은 완성 예산도라는 것이고요. 목업이라는 것은 실물 외장 모형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는 진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목업의 단계입니다. 이 렌더링과 목업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근대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이 근대 디자인의 역사는 다 외우시기 힘드셔서 걱정하실 텐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술공예 운동입니다. 이 미술공예 운동은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공예 운동, 산업화 기계화 대량 생산의 저항, 윌리엄 모리스. 이세 가지를 반드시 엮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화되고 대량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찍어낸 듯한 그런 제품들을 우리는 반대하겠다. 인간의 노동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창을 한게 바로 이 미술 공예 운동이고요. 여기서의 주요 작가가 바로 윌리엄 모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모리스의 미음 들어가 있죠? 미술 공예 운동 미음 들어가 있죠? 이렇게라도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누보가 있습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아르는 아트란 뜻이고요. 누보는 새롭다란 뜻인데요. 새로운 예술이란 뜻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새로운 예술이냐면 식물을 특이하게 식물 모양들 뭐 이렇게 엮어져 있는 이런 뭐 고사리 모양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파리 모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아름다운 장식 그런 예술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아르누보고요.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작가는 알퐁소 뮈샤 또는 알폰소 무하라고도 하는데요. 이 작가 작품만 보시면 바로 아 이것이 아르누보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가로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 아르누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건축 작가고요. 역시 뒤에서 그림으로 보시면 사진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독일 공장 연맹입니다. 이것은 단체 이름이고요. 줄여서 영어로는 DWB, 도이처 워크번드의 약자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독일 공장 연맹 괄호 열고 DWB 이렇게 약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뭐 아름다운 예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기능이다. 실제 기능이 디자인에서 중요하다라고 주창하면서 기능 위주의 디자인을 추구한 것이고요. 이때 중요한 작가가 헤르만 무테지우스입니다. 자, 엮어주세요. 독일 실제 기능 위주 기능주의 운동 엮어서 헤르만 무테지우스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큐비즘인데요. 큐비즘은 또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큐비즘은 자연의 석과 아프리카 원시 조각의 형태감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같이 기억하실 작가가 세잔입니다. 세잔은 구나 원뿔, 원통 이런 것들로 그림을 표현했거든요. 왜 그걸로 표현했냐면 사실 모든 문체들은 단순화된 그런 모형들이 모여서 어떤 물체를 이룬다. 자연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 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큐비즘은 입체주의라고도 하는데 어떤 입체 모양들을 가지고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또는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자연들을 그려 나갑니다. 그래서 큐비즘, 입체주의, 그리고 세잔, 그리고 관련 작가 또 하나는요, 피카소입니다. 자, 이렇게 엮어서 역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시험에 나오지만 혼동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구성주의도 시험에 종종 나오고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성주의는 금속, 유리 등의 공업재료와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들을 이용하면서 과학적인 예술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구성주의의 건축물을 아마 그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은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건축이 멋있으면서도 기하학적인, 근데 또 건축 모양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재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고요. 이때 이 구성주의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주의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인데요. 이걸 같이 구성주의, 러시아, 그리고 공업재료, 이렇게 같이 공업유리재료,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데스트리 있는데요. 데스트리는 네덜란드어로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데스트리는 신조형주인데 네덜란드로 양식이라는 단어, 어떤 그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양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하학적이고 단순화된 평면들을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우하우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운동 이름이자 학교의 이름입니다.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대표적인 작가는 월터 그로피우스. 야, 자, 여기 단어를 외워주세요. 그로피우스, 바우하우스. 다섯 글자면서 우스, 우스로 끝나죠. 이렇게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하우스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디자인에 있어서. 왜냐면,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를 설립한 그런 운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하면서 실용성이 강조되면서도 신비성이 가미된 그런 것들,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 제품들을 역시 찾아보면 심플하면서 예쁜데 기능성이 돋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를 설립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 창작과 공학을 통합했다. 같이 가르친 거죠, 이 학교에서. 예술 창작도 가르치면서 공학도 가르쳐서 예술을 하면서도 공학적으로 물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로피우스와 그로피우스가 관련 작가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더니즘 아르데코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퐁소 미샤 나오고 있는데요. 알폰소 무화라고도 하는 이 알퐁소 미샤의 그림 보시면 이 주변이 다 식물, 여기 뭐 꽃그림처럼 되어 있죠?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신장식 예술, 아르누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가우디도 아르누보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곡선 형태와 이런 무늬들,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들어가서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카소 큐비즘, 입체주의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그냥 그리지 않고 뭔가 입방채 모양들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디자인의 역사인데요. 현대 디자인의 역사는 작가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이 디자인 역사 운동의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다이즘입니다. 다다이즘 하면요. 어린 장난감 목마, 다다에서 나왔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장난감 목마. 어린 장난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노는, 그냥 가지고 놀고 싶을 때 충동적으로 가지고 노는 것이 장난감인 것처럼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충동, 욕망 등을 의미하는 디자인 작업들을 말합니다. 다다이즘은 현존하는 예술 형식을 부정한다. 굉장히 파격적이었겠죠, 이 당시에. 그래서 그런 운동, 예술 운동이 바로 다다이즘입니다. 초현실주의는 뭐그 살바도르 달리 오른쪽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초현실적으로 무의식의 발현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초현실주의가 되겠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그이 말은 사실 자주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묶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추상예술들이 있었습니다. 반의 뉴먼이나 잭슨 폴락이 했던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으로 표현된 예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추상주의, 추상표현주의인데요. 추상표현주의란 말을 쓰기도 하고 추상주의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추상표현주의는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역사들을 묶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무엇인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팝아트도 어떤 내용인지 용어 자체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팝아트는 사실 상업적인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낸 운동인데요. 이때 앤디 워홀이 이 팝아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 작품 보면은 같은 모양을 다른 색상으로 찍어낸 그런 실크스크린 작품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대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팝아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찍어낸다는 것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대중적으로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이고 매스미디어나 대중문화들을 회화의 소재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트가 있습니다. 오바트는 반대로, 팝아트의 반대로, 상업성에 맞서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바트입니다.
미니멀 아트는 최소화된 표현을 중심으로 한 운동인데요. ABC 아트 환원적 예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미니멀 아트를 좋아하는데요. 아주 심플하면서 아주 단순한 색상으로 물건이나 제품들, 예술을 표현을 합니다. 반디자인 운동은 읽어만 보시는데요. 반디자인 운동을 전개했다기보다 이것과 관련된 작가가 빅터 파판에게 있는데, 이 빅터 파판에게에서 관련돼서 한 가지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왼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빅터 파판의 복합 기능이 뭐냐, 그리고 그 복합 기능의 종류는 무엇인가가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빅터 파판의 주장했던 이 복합 기능이라는 것은 형태와 기능을 분리해서 생각하던 정통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형태와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형태와 기능이 복합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합 기능입니다. 그래서 복합 기능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있냐면요. 방법, 디자인하는 방법, 용도, 디자인이 어디 쓰이나, 그리고 디자인의 필요성, 디자인의 목적 지향성, 디자인이 연상시켜주는 연상성, 그리고 아름다운 미학,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요. 빅터 파판의 복합 기능,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의 분류 및 특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각 디자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나오는데요. 시각 디자인에 보기들을 넣어주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공업 디자인을 넣어놓고 이 중에서 시각 전달 디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각 전달 디자인의 2차원 평면 디자인에 속하는 것, 즉 평면 안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은 광고 선전, 그리고 이 책처럼 편집 디자인, 그리고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글자를 가지고 어떤 그 제품을 글자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 나가는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글자 모양 자체를 만드는 레터링 디자인, 그리고 여러 도안들을 만들어내거나 심볼들을 만들어내고 마크 작업하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웹디자인, 이렇게 있고요. 시각 전달 디자인 중에서 3차원에 해당되는 것은 POP 광고 디자인. 이것은 구매 시점 광고 디자인이라고 해서 판매대 안에 뭔가를 설치해 놓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바로 POP 광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포장 디자인이 있습니다. 3차원 디자인에 해당이 되고요. 시각 전달 디자인에서 4차원에 해당되는 것은 TV, CF나 영상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업 디자인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텍스타일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천 같은 데에 나렴을 하는, 염색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무늬를 만들고 염색하는 것이 바로 텍스타일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벽지를 만들어내는 벽지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패브릭,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그런 디자인이 공업 제품 디자인 중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용기, 가구, 액세서리, 자파 이런 것들이 다 3차원에 해당되는 공업 디자인 제품입니다. 시험에서요, 공업 디자인을 가끔 한글로 프로덕트 디자인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덕트 디자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제품 공업 디자인이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밖에 환경 디자인, 기타 디자인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전달 디자인에 있는 종류를 넣어놓고 그중에서 하나는 패션 디자인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시각 전달 디자인이 아닌 것은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잘 분류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 아주 종종 시험에 나오지만 시험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는 따로 포스터 디자인, 신문 광고 디자인, 잡지 광고 디자인, TV 광고 디자인. 사실 2차, 3차, 4차 다 지금 속해 있는 거죠. 이네 가지를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라고 합니다. 네. 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오면 맞추시기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전달 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밑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각 전달 디자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디자인의 종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언급은 안 해드려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각전달 디자인 중에서 아이덴티티가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데요. 이 아이덴티티는 기업을 위한 통합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I 작업이나 CIP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기업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작업들, 그런 것들이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은 마크를 만들고 기업에 대한 상징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뭐 봉투에도 찍고 현수막에도 찍고 여러 군데에 다 내보내죠. 그런 모든 통합적인 작업들이 바로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왼쪽에 지금 1번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덴티티, 기업의 시각적 통일성 BI와 기업과 사원의 행위 BI와 기업의 마인드 MI와 최고 경영자 PI 그리고 웹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베이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CIP라는 작업에 대해서 지금 분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작업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예전에는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 베이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또 나오면은 맞추시기 힘드세요. 외워두시지 않으면요. 그리고 웹디자인 기능사 문제 특성상 반복돼서 한 5회 만에 문제가 또 나오고 5회 만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때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베이직은 기본적인 로고나 마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은 그것을 이용해서 봉투나 명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뭔가 응용해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그림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타이포그래피이죠. 문자를 이용해서 뭔가 디자인하는 것이고요. 레터링 디자인은 문자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레터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타이포그래피와 렉터링 디자인을 어떨 때는 묶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엄연하게 사실은 의미 자체는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은 도표나 도회, 도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의 심볼 마크, 로고 이런 것들도 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작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웹 디자인이 있고요. POP 광고 디자인은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해서 포스터 프레임 같은 것들을 걸어놓고 그 브로셔 같은 거를 넣어놓고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POP 광고 디자인입니다. 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타이포그래피 구성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자를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디자인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서 디자인하게 되는지 여기 상자에 나오는데요. 시험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자를 디자인할 때, 사실 글자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을 레터링 디자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터링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은 글자가 놓여지는 기본 선입니다. 이것이 베이스라인이고요. 그리고 글자 자체가 가지는 특성들 중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돌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세리프라고 하고요. 돌기가 없는 것을 산세리프라고 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다, 반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세리프는 돌기가, 세리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글자들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것을 디센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소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문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센더라고 합니다. 공업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도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디자인에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이런 가구들, 그리고 환경 자체를 디자인하는 디자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패션 디자인이나 공예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시험에 나오거나 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예 디자인으로서 아름다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금속공예, 유리공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도대체 뭔가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이라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넣어놨고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웹디자인 기능사 챕터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